먹어. 오븐에서 즉석 구운빵이에요. 따뜻하게 드세요. 아주 질게 됐다. 물이 많은 거예요. 뭔가 300 이하로 떨어뜨려야 돼. 삼국지. 이게 내 삶의 공간이죠, 뭐. 늦은 시각 김종원 씨의 집을 찾았다. 아, 됐어요? 예. 그런데 예상이 빗나가도 한참을 빗나갔다. 멋진 북카페의 주인이 사는 집이라 내심 기대가 컸는데 집안은 휑했다. 어디를 보아도 제대로 된 세간을 찾을 수가 없었다. 모든 생활을 거실에서 해결하는 듯 살림은 소박하다 못해 초라할 지경이다. 정말 아무것도 없자. 진짜. 정말 아무것도 없자. 네. 어머, 이거 아무도 이거는 이제 가끔 이제 소주 마시고 이제 차 마시는 거고. 예. 여기는 이제 그릇들이 이제 이거 비상용인지 이런 거 예. 물컵 뭐 이런 거 비상용이고 없잖아요 그냥. 아. 여기 또 뭐 필요가 있나요?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 사치하고. 집에서 뭐 사치할 건 하나도 없잖아요. 예. 그냥 카페에 이제 손님들이 오시고 그다음에 또 이 뭐라고 그럴까 격조 있고. 안락하게 해야 되니까 거기는 돈을 드려도 집에는 이제 돈 드릴 게 아니야. 집에서는 잠만 청할 뿐 북카페가 실질적인 집이라는 부부. 함께 사는 가족이라고는 인연을 맺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고양이 녀석뿐이란다. 쥐 덫에 걸려가지고 얼굴 크고 있는 애 그 식용유에 붙여가지고 그 꿈꼬리 다 한 3시간 마사지해서 살려준 애가 그 다음에는 안 가고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. 김종원 씨의 이름을 따서 종이라 불리는 고양이. 부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집안의 온기를 더하는 가족이 됐다. 아이고, 이제 뭐 다 사는 게 이제부터 정리하고 사는 거지. 뭐. 홀가분하게. 벌면서 살면은 가벼워요. 다 없어야지. 삶이 가벼워요.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어. 뭐 남은 인생 그냥 우리 좋아하는 거 조금 하다가 살다가 나를 가면 돼. 여기서 무슨 욕심이 있어. 장성한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이제는 비우며 사는 법을 익혀가고 있다는 부부.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춥게도 초라하게도 느껴지지 않았다. 다음 날 해도 뜨지 않은 새벽 부인 이영숙 씨는 벌써부터 등산 갈 채비를 갖추고 집을 나서는 중이었다. 등산 마니아라는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등산을 즐긴다고 한다. 등산 친구와 함께 빛 하나 없는 어두운 산길을 거침없이 오르는 것이 하루 이틀 산을 타본 실력이 아니다. 무섭지 않으세요? 아니요, 옆에 좋은 사람 같이 가는데 안 무섭죠. 두 여인의 날렵한 발걸음과 달리 그녀들을 뒤따르는 발걸음은 무겁게 뒤처지기 시작했다. 점점 거칠어지는 호흡. 결국 그 저지의 체력은 한계를 드러냈다. 왜 이렇게 빠르지? 죽을 것 같아. 다리가 힘이 풀려.
아, 벌써 다 올라가셨잖아. 그렇게 일행을 놓친 후 등산로 입구에서 하산을 기다리는 심정. 누굴 탓할 수도 없고 참 할 말이 없었다. 잘 다녀오셨어요? 그거 아니야? 그거 아니야?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어요? 아니, 저기 보통 사람보다 조금 빠르긴 해요. 즐겁잖아요, 이제. 그렇죠? 우리끼리 지금 표정 보세요. 아까 올라갈 때 표정하고 지금 내려왔을 때 하고. 개운하세요? 예. 아. 어머, 이 세상이 제일 행복하지, 우리가. 사바후 마사 쉐마비에트나사. 아내가 등산으로 아침을 연다면 남편은 북카페로 출근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. 누구보다 먼저 나와 카페를 정리하고 장사 준비를 하는 게 책방지기인 그의 첫 번째 임무다. 주방 식구들이 출근하기 전 하루 동안 쓸 빵의 반죽을 미리 만들기 시작하는 김종원 씨.